Where do you want to sit most of mine's problem? It's got to be in the cheer section. Oh, why? Just to experience all the dances and the energy. I mean, it's around the whole stadium, but to be right there in the middle of it would be fun. Mm. 저는요, 저는 감독실이에요. 네? 네, 더가오실 잘 보여요. 그래서 끝나지가 않네요. 블루존이 나오지 않나요? 테이블 사이트 중에 하나. 야구장 잘 안 가가지고 집에서 봤어요? 야구 잘 안 봤어요. 그냥 파는 걸 좋아해가지고. 거기요. 스카이석인가요? 아닌데 스카이석 밑에 있는 그 스윗박스. 네, 거기. 이유는요? 거기서 뭐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직관 vs 직관. 직관. 집이 좋죠. 좋죠. 어, 다 앉아봤어요. 다 가보셨어요? 네. 언제요? 뭐 러닝할 때나. 아, 라파 주변에 이렇게 러닝할 때나. 뭐 계단 뛰고 할 때나 아니면 또 외야 달리기할 때. 그럼 그 중에서 어느 자리가 제일 좋았어요? 다 좋아요. 다 장점이 있죠. 그 중에서 하나만 꼽자면? 다요. 스카이 라운드. 스윗박스요? 스윗박스인가요? 뭐 먹으면? 생맥주죠, 무조건. 생맥주. Up in the berm and right field. The grass area way up top. Oh, 아, 거기 이제 피크닉 탈 수 있는 곳? 아, 잔디석. 예, 잔디석이요. 이유도 안 돼요. Cool. 네, 거기 앉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. 혹시 그럼 야구 보면서 더 제일 먹고 싶은? Some chicken wings. 스위트박스요. 이유도. Mucha calor aquí afuera. 밖에 너무 더워서 시원해서 보고 싶어요. 테이블 수석이죠. 이유는요? 거기서 맥주 치맥하면서 응원해보고 싶어서. 아, 경기할 때 빼고. 네. 거기서 이제 뛰기도 하고 저희 운동도 하니까 그때 이제 앉아서 빈 운동장 좀 보고 그렇게도 하죠. 어릴 때 야구장 가면 어디 앉았어요? 치어리더 앞에. 저는 스카이서. 다 보니까. 아, 이게 뻥 뚫린. 저 스카이석이요. 저는 그 이유는요? 텐트 치는 거 보이니까. 저는 그 텐트 치는 데 있잖아요. 잔디석. 네, 저기 거기. 이유는? 거기서 맥주 마셔보고 싶어요. 저 거기 그 잔디밭? 아, 잔디밭. 그 막 텐트 치고 있는 데 있잖아요, 거기. 그러면 야구 볼 때 뭐 먹으면서 보고 싶어요? 치킨이요. 아, 그러면 혹시 처음으로는 어렸을 때 야구 가긴 갔는데 너무 어릴 때여서 야구 시작하고는 그냥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. 아, 진짜? 저는 나중에 이제 야구 그만하면 한 번 올 겁니다. 야구 보러. 감사합니다. 테이블석이요. 이유까지? 야구장 많이 가봤는데 야구장 가면 뭐 먹어야 되잖아요, 일단. 먹기 편해요, 테이블석이. 치킨 떡볶이 그런 거. 준수형이 오늘 이거 승리의 퇴근길 이거 해보고 싶다고 준수형한테 물어보면. 그럼 재원 선수 어렸을 때 야구장 가면 테이블도 주고 갔어요? 학생 얘기 때는 학생? 그냥 응원하는데 엑사이팅. 맨날 아빠가 거기 응원하는 거 쳐다보고 있다고. 거기 많이 갔고 좀 나이 먹고 는 테이블석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. 학교 들어가. 스카이석이 제일 높은 데 맞죠? 맞아요. 초등학교 6학년이 마지막 야구장이었는데 스카이석 갔어요. 안 다치려고. 아, 안 다치려고? 네, 파울볼. 네, 그것도 제일 끝자리. 약간 한눈에 보이는 거 좋아해요? 아, 그런 거는 괜찮아. 상관없는데 안 다치게 그냥 스카이석으로 갔던 것 같아요. 저도 테이블석이 좋은 것 같아요. 편하게 먹고 야구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먹으면서 야구 보고 싶어요? 일단 제일 큰 건 치킨? 네, 치킨. 어떤 치킨? 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치킨? 전 BBQ 황금올리브 제일 좋아합니다. 근본이거든요. 네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2층 거기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거기가 한, 네, 거기가 한눈에 뭔가 다 보일 것 같아요. 성윤 선수는 어렸을 때 야구장 자주 가요? 저는 집이 사직 야구장 바로 옆에여서 시즌은 못 가고 그때는 한창 매진 많이 되고 그럴 때여서 시범 경기 때는 거의 학교 끝나고 맨날 갔어요. 그럼 그때는 어느 자리에요? 항상 외야로 갔었죠. 아, 외야요? 공장으로? 네, 공중으로 다니고. 누워서 볼 수 있는데, 거기. 여기 보죠? 네, 거기, 거기. 이유까지? 편하게 누워서 볼 수 있잖아요. 공정 vs 테이블에서 앉을래요? 저 테이블에서 앉을래요. 네, 진짜 앉을 것 같은데. 저 내향적이라서. 돈 내고 가야 된다고 말이 많던데 해명 안 해주시죠. 응원을 하는 거죠. 그럼 블루정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내향적이라서. 포수 바로 뒤에. 아, 혹시 이유가 있구나. 현장에서 보는 그 실감이 날 것 같아요. 혹시 이제 테이블석에서 야구 보게 되는 거 한식이 뭐라고 있어요? 치맥 아니에요? 치킨. 그럼 응원석에서 한번 같이 응원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어렸을 때 야구장 어떻게 갔어요? 네, 저는 서울이어서 잠실에 갔었던 건 기억이 있어요.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? 그때는 좋은 자리는 못 앉고요. 네, 외야나 뭐 이런 좀 막 이것저것 막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파울보다는 위험했어요? 아니요, 공에 대한 큰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야구 했었어가지고 학교에도 야구공이 있으니까 야구공에 대한 큰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기 거기 여기 보 자리 가보고 싶어요. 이유는? 잘 모를 것 같은데요. 어릴 때 야구장 갔던 기억 나시나요? 시민농장 외야석에서 야구 한번 어떻게 스케치를 했던 것 같아요. 난 테이블석. 이현이 오늘 어디 앉았어? 19, 20이랑 21. 저 외야석 2층. 거기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. 야구 보면서 드시는 음식? 치맥. 언제 할 수 있을까요? 지효 선수도 어렸을 때 야구 했던 기억 있으세요? 저 엄청 봤어요. 그때는 막 여기저기 다 앉았던 것 같은데 외야석 앉은 기억도 있고 내야 쪽 앉은 기억도 있고 그냥 홈 바로 뒤에 앉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. 얼굴 전화 보죠. 에이스예요. 그래서 야구 시작했죠. 아버지랑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야구장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야구한다가 이현이 선수 와야지. 이현이 어디 갈 거야? 삼성 갈 거야? 삼성 올 거야?